사용하기 편한 걸로 해가지고. 근데 내가 그걸 사고 싶었는데 내 발등 찍겠다. 진짜 웃기다. 이렇게 위험한 칼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탈생하고 계속해서 진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. 아니 밀라르바로 세이? 이제 와닿는 거 같아요. 좀 뭔가. 네. 그나저나 화장터에서 시작하더니 이번엔 전사들의 단검까지. 아니 병만족, 이번엔 도대체 어디 가서 생존하는 거예요? 한편 카트만두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병만족,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곳은 덕신칼리 사원입니다. 대소사를 앞둔 네팔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역시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인데요. 그중 덕신칼리는 증오와 죽음의 여신인 칼리 여신을 섬기는 사원으로, 피를 좋아하는 칼리 여신에게 동물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 곳입니다. 특히 재앙을 막아준다 하여 히말라야 정복을 앞둔 각국의 원정대들도 의식을 위해 들르는 곳인 만큼 혹독한 생존을 앞둔 병만족 역시 무사한 생존을 기원해 보기로 합니다. 여기서 그러면 그 칼리 여신이 피를 좋아하는 신이니까 여기서 그 피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피를요? 기도를 하면서. 우리 피를? 우리 피가 아니고 닭 피. 아. 그래서 여기에서 닭을 그러면. 여기 닭이 파나? 여기. 어머. 우리가 죽이진 않고. 거기 말을 했는데 있어. 다 해준대 그 의식을. 안전한 생존을 위한 의식인 만큼 직접 닭과 향을 고르는 병만족. 줄 서나 봐. 저기 또 줄 서나 봐. 신발 안 입고. 실제 산악인 분들도 또 본인들 좀 무사 안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니까 이번에 정글의 법칙 진짜 무사하게 다 촬영 다 마칠 수 있게 그냥 각자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대표로 네. 대표로 한 두 명만 갔다 온 게 나을 것 같아. 부담 없어. 이게 조립식 아니에요? 와, 아담하다. 날아가는 거 맞죠? 아담하다. 야, 이거 무슨 비행기 그 모형 같아요, 모형. 아담하게 좋네, 뭐. 진짜 아담하게 좋아. 냄새 나냐, 나한테? 아니요. 아니, 혼자, 혼자. 해보려고. 아니요. 형, 근데 저 진짜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, 진짜로. 아니. 아, 나 진짜인데, 진짜? 자꾸 바뀌냐, 얼굴이? 카메라 보니까. 너도 죽은 거 듯 타이밍, 진짜. 진짜. 난 그래, 너. 너 지금 이때, 지금 이때요. 산. 아, 저기 히말라야 산에. 히말라야? 히말라야? 제 오른쪽에.